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시장에 대한 핵심과 내일장 추천주까지 알아보는 시간 지금부터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현재 유튜브 채널 리뉴얼을 했습니다.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주식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때 소개해드렸던 기업들이 또 최근에 또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백색가전 열풍에 의해 가지고 SPG라는 기업 또다시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주식 투자 아이디어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니까요. 그런 영상도 꼭 챙겨서 여러분들 수익과 직결될 수 있는 거니까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금요일은 주식 꿀팁이라고 해서 주식 투자에 있는 아이디어, 우리가 주식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일 시장에 대한 핵심,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또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사항이라든지 또는 주식에 대한 공부, 주식 스터디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그런 많은 좋아요, 많은 구독하기, 그것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또 더 좋은 자료를 준비하는 또 보람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같이 보면요, 코스피가 0.1% 그리고 코스닥 0.3% 둘 다 일단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환율은 1116원이에요. 큰 변화는 없어요. 전일에 이어가지고 외국인들 또다시 한 번 더 매도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 자, 연기금도 또다시 한 번 더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금 매도폭은 조금 더 줄었어요. 주는 모습이었고, 두 가지 특징을 꼭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경기부양책 유동성 끝을 보자. 우리 바이든 정부가 다시 한 번 더 경기 부양책을 또 카드를 또 꺼내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발언을 또 진행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러시아 백신에 대한 생산, 러시아 백신에 대한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함으로써 생산은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그걸 도입을 한번 검토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진짜 수혜주는 어떤 종목이 될 수 있을지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우리가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연기금에 대한 순매수가 유입됐는데요. 양매수를 통해서 우리 개별주가 현재 좀 강세를 좀 보이는 양상이에요. 대형주에 대해서는 공매도에 대한 부담감을 일부 느끼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이제 순환매 차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1번에 대한 말씀을 잠깐 먼저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우증시하고 나스닥하고 지금 현재는 조금 순환매장이 좀 펼쳐집니다. 그래서 대형주 안에서도 모든 대형주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종목별로 순차적으로 지금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돌고 있는 상황들인데, 시장은 지금 현재 유동성이라는 측면 자체에서 돈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 넘치는 돈을 주식시장에 또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 나타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상화폐도 쉽게 꺼지지 않겠지만 주식도 쉽게 꺼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대형주만 갑작스럽게 크게 하락을 한다, 그런 분위기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빠진 대형주들, 그런 종목분들은 저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밑에서 한번 잡아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마찬가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모습 안 좋았지 반등을 또 붙여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시장이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수급을 보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번 또 경기 부양책,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또 다시 경기 부양책을 하겠다. 뭐 단단하죠. 뭐 시장이 뭐 돈으로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만큼 이제 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초저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들을 상당 부분 이제 추구를 해 왔었습니다. 비둘기파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시장은 이런 유동성 때문에도 쉽게 꺼지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요, 우선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가장 많은 매수세가 좀 유입됐습니다. 뭐 2분기 우리가 이제 후반기에는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는 내용이었고, OCI도 우리가 이제 기후 정상회의를 앞두고 또 좋은 모습, SK텔레콤 분할 이슈가 있죠.
자, 그리고 펜오션, LG화학, 롯데케미칼, 포스코, KB금융, 현대건설 기계인데,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순환매가 좀 돕니다. 오늘 이슈가 됐던 건 또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종목도 오늘 이슈가 좀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만큼 경기가 회복되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반등을 좀 붙이고 있고, 시장이 얘기하지 않는 비밀은 뭐다? 바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LNF, 이트론, 시젠, 솔브랜, ST팜 순으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보천은 또다시 다날이 좀 올라왔는데요. 다날은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모바일 결제 시장이 좀 더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저는 바이넥스에 대한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넥스는 이제 CMO 관련인데요.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기금에 대한 순매수 상위를 보면 우리가 오늘 연기금도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가장 많은 순매수를 보였어요. 두 번째 이제 KB금융이었는데 금융주들이 지금 저가에서 또 다시 반등을 좀 붙이는 양상들이고, 자, 화학주 실적에 대한 변화죠.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죠? 삼성 SDS, 그리고 이제 HMM은 이제 성과 지수에 대한 상승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솔브레인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양매수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프리카 TV, 컴투스, 에코프로비엠, 녹십자 랩셀, TK케미칼, 화학주, 개별적인 양상으로 반등을 좀 붙이는 모습이었다. 자, 휴젤까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우리가 핵심적인 러시아 백신 생산 먼저 뉴스를 한번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해보자고요. 러시아 백신 도입 가능성에 관련주 20% 급등했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 현재 움직이는 관련주들이 과연 어떤 관련주들인가부터 한번 같이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스푸트니크가 도입 가능성에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우선 이제 이트론하고 EID하고 이트론이 지금 현재 반등을 보이는 모습이었고, 자, 그리고 EID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유화전기도 반등이 나타났다. 291원에 거래됐다면 우리가 이제 개잡주다, 그죠? 자, EID와 그리고 이제 이트론은 러시아의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에서 늘 생산을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는 한국 코로스에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으로 이슈가 됐죠. 그러면 지금은 한국 코로스라는 곳이 위탁 생산을 맡게 됐는데 한국 코로스에 대한 투자를 지금 EID하고 이트론이 지금 했다는 거고, 그에 따른 지분을 보유하는 업체가 유화전기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을 같이 또 보면요. 휴원스 글로벌, 휴원스 그룹도 많이 움직이죠, 최근에. 러시아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를 생산한다라는 뉴스, 일주일 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휴원스하고 아까 봤던 한국 코로스하고 두 가지가 생산에 대한 부분으로 이슈가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스푸트니크가 과연 효능은 어느 정도 있느냐. 지금 일단 러시아에서 자체 얘기를 하는 것은 97.6%에 대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달부터 국내에서 이제 생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우리는 생산만을 하고 전량 수출하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도입에 대한 부분을 현재부터 이제 검토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앞서서 백신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을 때 화이자, 보더나,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이제 얀센 백신, 다음에 얀센 백신이 잘못되면 위험하다. 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글락스 스미스 클라인이 생산하는 것들은 지금 임상 1상 하다가 이제 연기가 돼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벡스가 나와야 되는데, 노벡스가 10월달 또 11월달 돼야 돼요. 빠르면, 늦으면 12월달까지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모더나나 또는 화이자는 생산 자체를 많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가 환자를 접종을 하더라도 이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 자체가 20분에 30분씩 걸립니다. 그 아스트라제네카나 이제 얀센 백신이 어느 정도는 클로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혈전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단백질 제조업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지금 스푸트니크도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혈전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더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측면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는 부분,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얀센은 중단이 됐던 부분. 그래서 지금 백신은 상당히 모자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가 쉽게 이제 공급 물량을 늘릴 수는 힘든 상황이죠. 생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받게 되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이제 오픈을 어느 정도는 해야지만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이 현재는 뭐 스푸트니크 말고는 대체제가 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도 정부가 어느 정도에 대한 목표를 맞췄던 부분이 있을 건데요.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는 지금 접종률 자체가 빠르게 올라오진 않는다. 미국이 지금 32.7%거든요, 오늘까지. 근데 한국 같은 경우 지금 1.5%, 1.6% 조금 넘어갑니다. 한국 0.1%에 오를 때 미국은 1%에 올라가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는 속도 자체가 빠르지 않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확진자가 700명 이상 또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억눌려져 있던 것이 1년 이상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질병청에서 너무 이상적인 부분을 좀 생각하지 않았나. 현실보다는 조금은 당연히 잘 지켜줄 거야, 방역은 우리가 제일 좋으니까 끝까지 이 방역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렇게 좀 더 안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라고 좀 봐요. 사실 우리가 이게 방역은 억눌러야 되는 거거든요. 모이지 말아야 되고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되고, 통금이나 마찬가지죠. 10시 전에 무조건 들어가라. 가게 있으면 안 된다. 술 마시러 가지 마라. 4명 이상 모이지 마라.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뭔가 계속적으로 억제하는 것들이 지금은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사실. 물론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방역을, 저도 그렇지만 다들 잘 지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한두 명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사회생활 하고 있는, 직장생활 다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두 명에 대한 그런 이탈이 지금은 광범위하게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밖에 없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백신 관련해 가지고 접종되고 있는 추이를 보더라도 미국이라든지 영국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줄어드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사실. 확연하게 보입니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푸트니크를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도 또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지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자, 봐요. 지금 오늘까지 지금 12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접종하고 난 다음부터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환자 수가 줄어왔거든요. 오늘까지. 우리가 이제 12월 달부터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됐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제 7% 가까이가 지금 맞는 모습인데, 인구의 7%입니다. 꽤 얘네들도 이제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줄어드는 도표가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은 사실 뭐 러시아께 좋니 많이 그런 부분보다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일단은 통계적인 숫자로 봤을 때는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일부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백신을 맞고 난 다음부터 확진자가 줄고 있는 모습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거든요. 일단은 접종을 하기 시작해서 접종률이 올라가면 확진자는 그만큼 줄어왔다는 것은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그냥 다시 한 번 더 시민들에 대한 참여, 국민들에 대한 참여만을 자발적인 참여만을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저의 이제 짧은 소견으로는 지금은 이에 따른 부분에서 좀 더 백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넣을 수 있고 대신에 그런 얘기 많이 넣을수록 백신 부족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넣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관련주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백신을 만들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지금 mRNA 백신 관련해가지고 SD팜이 얼마 전에 이제 기술 제휴를 통해가지고 1년 안에 만들겠다 했지만 빠르게 진도가 나가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아이진인데 아이진이 이제 2분기에 이제 임상에 대한 신청을 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백신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럼 남아있는 건 뭐냐? 남아있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앞서처럼 이화전기나 그런 것처럼 이제 한 달이 넘겨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받는다 하지만 그런 종목군들은 절대 대장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백신을 개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 봤을 때 우리가 부각받을 수 있는 것이 제네릭 바로 이제 CMO 시장 자체는 현재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럼 지금은 뭐 러시아의 스푸트니크도 한 군데도 추가적인 생산을 하려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조율 중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 스푸트니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아시아 지역에 공급을 한다고 봤을 때 분명히 우리나라에 대한 CMO 위탁 생산되는 기업들이 이슈가 될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더 눈여겨보는 것이 우리가 진짜 수혜주를 찾는 방법이 아닌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자, CMO 관련주도 봐야겠죠. CMO 관련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MO 관련주가 우리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SK케미칼, 녹색그룹,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가동률이 풀이라고 하죠. 풀이라고 합니다. 치료제도 만들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지금. 지금 우리가 이런 CMO 관련된 위탁 생산된 부분에서는 상당한 기술적인 부분을 자체를 가지고 있어요. 마스나가 이제 독립자 그룹도 그렇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노바백스까지 계약 체결은 했는 상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자, 셀트리온 바이넥스. 바이넥스 지금 최근에 다시 반등을 좀 붙이는 양상이고, ST팜도 지금 원료약품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대정화금도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붙이는 모습이었죠. 자,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일약품의 대표이사가 예전에 화이자 임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업도 넣어봤고요. 자, 휴원수 그룹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고 알리코제약이 또 중소형주 관련해서 또 CMO 관련 이슈가 또 되는 기업이거든요. 신풍제약, 보강약품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자, 이런 기업들은 다시 한 번 더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 지금 CMO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들썩들썩거리거든요. 지금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이 중에서도 이제 오늘 좋은 모습 보였던 것이 이제 대정화금이 앞서 오전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차트가 죽으러 가는 차트는 아닙니다. 사실 보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붙여낼 수 있는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는 자리고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급락이 나왔었죠. 하지만 그 급락 자체를 이겨내고 반등 나왔거든요.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슈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이슈가 없이는 이렇게 V자 반등이 고가에서 나오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이슈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추가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 가능성 바이넥스도 눈여겨보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최근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도 반등폭을 꾸준하게 이제 펼치면서 다시 한번 더 공모 가격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도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죠. 다시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자 긍정적으로 이 CMO 관련주들을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백신 부족이 현실화가 되는 양상입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가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방역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주식을 좀 더 소소한 재미라도 소소한 수익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추천주들을 드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좋아요와 구독하기겠죠. 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셔서 서로가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저도 좋은 종목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 종목군 한번 같이 볼 텐데요. 내일장 관심 종목 보면 일단은 이니시스 SPG, SKDND인데 S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색가전 모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실적을 좀 나타내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에 대한 급등락보다는 가치적인 성격이 좀 강한 기업이에요. 대주주에 대한 물량과 자사주를 포함해 46%니까 나머지 실질적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유통 물량이 약 1100만 주 가까이가 된다고 봐야 되고요. 거기에서 지금 밑에 보시면 자본 총계가 1448이고 거기에 지금 현재 유보율이 1329%, 자본금이 100억이라는 거는 이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상당히 안정적인 운영을 해왔다. 가치적인 부분 자체가 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자회사에 대한 실적 이슈가 됐는데 추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모터에 대한 생산에 담당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가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KG니시스. KG니시스도 최근에 이제 꾸준하게 기관에 대한 수급은 주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안 바뀌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제 저가 권역에서 움직임만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주가에 대한 변화를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보복 소비도 관련되고 전자결제 시장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시장도 커진다. 그만큼 좋은 호재는 없다.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같이 보면 좋죠.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국가에 다시 한 번 더 방향을 잡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SKDN인데요. 전일 우리가 기후 정상회의가 오늘 밤에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과에 대한 화상 대면을 하게 된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지금 이 SKDN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전에 공략을 할 때도 매집 가격을 35,000, 36,000원을 한번 잡았었어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등을 다시 한번 더 붙이는 양상인데요. 자, 그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지금 저희가 여기에 일전 했던 내용들을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 SKDND는 자, 매집 가격이 얼마냐 하면 지금 현재 자, 매집 가격을 볼 수 있는 자리가 35,750원에서 36,500원입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정보가 빨간색 표시를 해 드렸었는데 자, 8월 달인데요. 8월 15일 여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저희가 항상 매집 가격대 이제 공략을 합니다. 35,000원대 표시를 해놓고 보면 한번 급등이 나왔죠. 6만원대까지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현재 가격대 이제 지지를 밟고 자 시그널 뜨는 거 보이시죠?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뜨면서 지금 반등을 붙여서 올리거든요. 저는 이 풍력 관련주들 최근에 움직임들이 대부분 다 좋아요. SKDND 뿐만이 아니라 DMS도 그렇고 삼양엠텍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형적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것들도 움직임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추가적인 변화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풍력 관련주 안에서는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나 또는 우량한 측면을 봤을 때 이 SKDND가 상당한 이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종목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한번 다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에게는 큰 힘이 되니까요. 좋아요, 구독하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